사람들이 다 환경 이브르를 얘기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세잉 시장과 페잉 시장이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고 돈을 안 낸다고요. 환경 중요해요. 근데 환경을 생각한 패키지 딱 나오면 왜 이렇게 비싸? 안 사요. 먼저 저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 내가 먼저 세잉과 페잉이 맞아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BBR 4월 ESG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퍼블리시 ESG 센터의 박상규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에서 디지털 전도사로, 열정 커뮤니티 마스터로, 그리고 잭잭이 왕언니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MKYU의 김미경 학장님을 소개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네. 자, 최고의 스타의 강사에서 이렇게 좀 변화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50%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 온라인으로 갔는데 뭐 학교 교실도 안 써, 교수님도 못 봐. 근데 내가 왜 등록금 다 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내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제품에 돈을 내겠다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50%나? 온라인 강의만 해도 제가 고객들이 그걸 살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향이 강제로 연습된 거잖아요. 디지털로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MK라는 제 이름, Y는 U, 그래서 MKNU University 해서 온라인에서 저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콘텐츠 플랫폼을 만든 거죠. 특히 인상적인 건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좀 받고 계시더라고요. 디지털 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질 것이고 앞으로는 이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더욱더 심해지니까 이때 실버 세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학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을 제가 만든 게 2년 전이거든요. 우리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갑은 놓고 나와도 되는데 휴대폰만 들고 나와도 살죠. 왜냐하면 이 휴대폰 안에 나의 모든 문서가 들어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시켜 먹었어요. 내 위치 데이터가 시켜 먹은 거지 김미경이 시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정해놓은 주소로 음식은 오게 돼 있어요. 메일도 확인하고 카톡으로 뭐 문자도 보내고 등등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데이터 휴먼이라고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데이터로 산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데이터가 싹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시는 어떻게 타? 예. 금융거래는 어떻게 돼? 네. 우리는 데이터를 디지털 네트워크에 이미 다 올려놓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걸 따라가요. 휴대폰에 바뀌면 다시 싹 다 다운받고 뭐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돈이 있어도 현금만 갖고 쓰시는 분들도 아직 있고요. 최고 써봤자 카드. 근데 카드도 대면으로 쓰잖아. 이걸 이렇게 가서 쓰지 여기서 카드를 쓰는 방법은 또 모르시죠. 그리고 여기서 음식을 시켜 먹을 줄도 모르고. 근데 생각해보면 나이 70대, 80대 연로하신 분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금융거래 되게 심각하거든요. 노인들이 금융거래를 못하세요, 이걸로. 은행은 갈수록 근데 지점을 없애잖아요. 네, 근데 이 디지털 격차를 벌린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이죠. 진짜 디지털 세상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남겨진 사람이 없게 하자라는 걸 기업이 가져가야 돼요. 이게 ESG 중에서 S예요. 소셜 임팩트예요, 이게. 미래 직업 중 가장 괜찮은 직업이 대부분 ESG 중에 나온다. 그것도 S에서 많이 나올 거다, 격차 부분에서. 네. 근데 그 첫 번째 격차가 디지털일 것 같으니까 먼저 공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런 걸 잘 가르치고 하는 거를 해라. 우선은 자원봉사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자원봉사에 나섰었죠. 그렇게 봉사로 하지만 이게 좋은 직업군이 될 것 같고. 저는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저희 BBR 4월호 주제가 ESG거든요. 지금 S 부분을 또 잘 강조해 주셨는데 이 ESG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 변화 트렌드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 ESG가 주요하게 화두로 떠오른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나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건 저는 MZ세대, 우리 미래세대를 좀 봤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쓸 자원은 풍요하고 기술은 발달돼 있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원을 50년을 다 쓰고 난 끝에 지금은 자원도 별로 안 남아있고 네.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기후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 다 와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끝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자율 경쟁으로 열심히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자, 니네도 엄마 산 거랑 똑같이 자본주의고 자유 경쟁으로 무조건 이기고 많이 건설하면서 살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폭발하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산 끝에 철학에서 살면 얘네는 절벽이에요. 그럼 얘네는 다른 철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덜 써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써야 얘네는 넥스트 100년을 200년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MZ세대들이 ESG에 민감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저는 ESG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철학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온 거라고 봐요. 네. 우리 ESG에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기업들만 ESG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자영업자분들, 네. 소상공인분들도 ESG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ESG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또 안내 같은 것 혹시 가능하실까요? ESG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아마 몇 달 안에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저희 MKYU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다 그 ESG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영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분이 인스타그램에서 판매 같은 걸 한다. 그럼 내 제품이 그러니까 ESG적 차원에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ESG의 제품은 이전에와 다른 가치를 넣기 때문에 이게 싸질 수가 없어요. 뭐 패키지 바꾸잖아요. 옛날 게 훨씬 싸요. 뭐 천연 종이로 패키지 엄청 비싸져요. 한 20% 비싸집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하질 못해요. 팔질 못해요. 왜냐? 안 사주니까요, 사람들이. 네. 되게 웃기죠. 사람들이 다 환경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세잉 시장과 페잉 시장이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고 돈을 안 낸다고요. 아. 환경 중요해요. 근데 환경을 생각한 패키지 딱 나오면 왜 이렇게 비싸? 안 사요. 아, 말과 행동이 다른 거군요. 그거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내가 먼저 세잉과 페잉이 맞아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걸 먼저 하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고 또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ESG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고 내 사업에 적용해서 ESG적으로 더 좋은 가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또 그 가치가 제품에도 들어가게 하고 내 콘텐츠에도 들어가게 하고 새로운 가치가 내 콘텐츠나 제품에 녹아서 이게 사람들에게 쫙 인지되는 데까지는 2, 3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진짜 ESG 세상이 왔을 때 내가 앞서가는 기업이 될 수 있죠. 앞서가는 사람도 되고요. 아, 우리 김미화 학자님께서 앞으로 ESG 파고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너무 아쉬운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BBR 4월호 ESG 주제로 영상 인터뷰 응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장님께서 딱 ESG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말씀 주시면서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신 시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가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하늘엔 디지털, 땅엔 ESG. 보면은 이렇게 저 위는 다 디지털 클라우드 세상이에요. 그럼 클라우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살 건가 생각하시면 되고 자 땅에서는 지속가능하게 ESG를 통해서 땅에는 내가 어떻게 발붙이고 살 건가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죠. 근데 참 정신없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새로운 개념이고 네. 다 공부거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학습량이 그 사람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다. 왜냐하면 새 판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요즘에야말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BBR 4월호 ESG 주제로 함께 김미경 학장님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세상의 파고는 높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엔 디지털, 땅에는 ESG 이 두 가지 무기를 장착을 하면
이 밀려오는 파고에 우리가 멋지게 서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